내 몸을 지키는 건강 주치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편안한 잠을 잔다는 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행복하게 보내는 겁니다. 성인 남성 4명 중 1명은 경험한다는 코골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증상이지만 사실 코골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코골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직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코를 고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코를 고는 걸까요? 네, 우리가 코를 곤다는 것은 주무실 때 이 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관지까지 이르는 이 부분을 상부호흡기라고 하는데, 이런 상부호흡기 자체가 주무실 때 한 군데나 한 군데 이상이 좁아지게 되고, 이렇게 좁아짐으로써 그 좁아진 공간으로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주변의 점막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가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코고는 소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는 코를 골지 않다가 피곤하면 코를 고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우리가 좀 피곤할 때 몸이 축 처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좀 피곤하게 되면 우리가 몸 전체의 근육의 긴장도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코를 골 때도 우리 이런 상부호흡기에는 근육층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근육층들도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피곤할 때 더 코를 많이 골게 되고,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음주, 술을 많이 드셨을 때도 몸이 처지고 근육의 긴장도가 처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코를 많이 골게 되는 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네, 코골이가 심한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일정 시간 동안 숨을 멈추었다가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몰아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증상인가요? 네, 그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좁아지면서 점막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가 우리가 코골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좁아지게 돼서 음압이 더 걸리게 되면 점막이 떨리다가 탁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무실 때 컥 하면서 코를 골다가 컥 하면서 숨이 멈추게 되고, 이를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고요. 단순한 코골이보다는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됩니다. 네, 사실 수면 무호흡증은 코골이보다는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주무시는 동안 본인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숨이 끊기기 때문에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분들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의 말만 듣고는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없고요.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여러 가지 검사 기구들, 뭐 뇌파 검사라든지 심전도 검사라든지 산소 포화도, 안구 운동을 검사한다든지 코와 입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의 정도, 흐름을 정도를 파악하는 이런 여러 검사 기구들을 달고 하룻밤을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수치들을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우리가 수치화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검사를 우리가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을 하게 되고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하는 원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단순 코골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부호흡기가 좁아지면서 주변의 점막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가 코골이가 되고,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은 이보다 음압이 더 걸리면서 막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조금 더 폐쇄가 더 심하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부호흡기가 좁아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원래 없다가 코막힘을 유발하는 질환들, 뭐 만성비염이라든지 축농증, 그리고 비중경 망국증이라고 해서 코막힘을 만성적으로 유발하는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보다 더 수면 무호흡이 많아지게 되고, 또 우리가 체중이 많이 늘게 되면 몸에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이 상부호흡기에도 점막 자체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비만할수록, 더 체중이 많이 늘어날수록 수면 무호흡으로 더 발전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골이가 단순 습관이 아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단순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 코골이를 가지는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나 저호흡증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이나 저호흡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들,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그런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나 뭐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 이런 질환들의 빈도를 굉장히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골이가 지속될 경우에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서 수면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이런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골이는 타인의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코골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예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주면서 척추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비틀기입니다. 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뒤로 돌려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왼발은 허벅지 안쪽에 붙이고 양쪽 무릎 일직선 맞춰주세요. 오른손은 발목, 왼손은 왼무릎을 잡습니다. 자, 오른쪽 골반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가능하신 만큼 최대한 눌러주세요. 자, 마신 호흡에 척추 바르게 세워주셨다가 내쉴 때 왼손으로 무릎 밀어내며 상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마신 호흡에 제자리 돌아왔다가 내쉬고 조금 더 몸통을 깊게 회전해주세요. 자, 천천히 10번 반복해줍니다.